최근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와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의 역대급 업데이트가 예상되면서 많은 아이패드 유저들의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채널 초기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휴대성과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아이패드 미니 소식은 계속 지연되는 소식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 미니 7세대 출시에 관한 소식이 작년 여름에 2023년 말로 정해졌었지만 결국 출시가 연기되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의 유력한 출시일은 2024년 바로 올해 말입니다. 9월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역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아이패드들과 또 새롭게 더 사이즈가 커지는 아이폰 16 시리즈와 카니발라이제이션의 간격을 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 미니 7세대는 6세대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세대에서 9년 만에 디자인을 교체한 만큼 아이패드 미니 7세대의 디자인은 전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2021년 9월 출시가 되었고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칩셋의 탑재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칩셋은 A16 칩셋과 A17 칩셋인데요. 올해 말인 11에서 12월경 출시가 된다면 A18 칩셋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에 M1 칩셋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또 미니만 특별한 변화가 없기에 M1 칩셋 탑재를 기대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쉽지만 M1 칩셋은 아이패드 미니에서 보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애플이 미니 자체를 일하는 머신이라기보다는 아이폰보다 조금 더 큰 화면에서 책도 읽고 필기도 할 수 있는 휴대성 좋은 아이패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기기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애플이 직접 키보드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애플에서 직접 키보드를 제작하지 않는 라인업이 바로 아이패드 미니 라인업입니다. 물론 서드파티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동할 수는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 탑재되는 칩셋은 A17이 가장 유력합니다. 새로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점은 역시 젤리 스크롤 부분인데요. 지금도 미니 6세대를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있다, 전혀 없다로 호불호가 나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애플이 쉽사리 간과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함께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은 저렴한 아이패드 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애플이 홈 오토메이션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렴한 아이패드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실 2010년 정도 부터 미국의 수많은 공유 오피스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또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회의실 예약 등의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버전들은 일반 판매되는 아이패드 시리즈는 아니고 비즈니스용으로 제작된 저렴한 버전들이었는데 최근 애플이 가정용 로봇 연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와 필수적인 애플 홈 강화와 함께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아이패드 시리즈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저렴한 버전의 아이패드 시리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모두 기다리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